우리는 자랑스런 애터미입니다. 오늘 오시는 길, 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 네. 나는 꽃 구경 너무 가고 싶은데 참고 이 자리에 오셨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모두 성공하실 분들이십니다. 네. 대가집을 한 만큼 애터미에서 꼭그 가치 이상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바로 이제 첫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사 소개를 해주실 분은요, 애터미의 우리 분당탑의 우리 탑센터의 절대 미남이자 또 애터미의 절대 미남이십니다. 네, 저기 이성훈 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전 세계 탑 식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의 절대 피부, 절대 미남, 샤론 로즈 마스터 이사입니다. 네. 잠깐 보여드리고 해야 되겠죠?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요즘에 이제 마스크 미남이 많다고 해서, 네, 마스크 쓰고, 왜 그렇게 보세요? 괜찮다. 이런 눈빛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네, 한참을 또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또 이야기 나누다가 또 얼굴 살짝 보여드리면 잘생겼다. 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십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 3년차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답답하시죠? 네, 이제 곧 끝난다. 이제 다 됐다. 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사실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좀 신문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 숫자가 2억 명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잘 비껴갈 줄 알았는데 업이 업인지라 사람을 이제 많이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3월 1일 날 3월 1일 날딱 걸려 버렸어요. 예. 그래서 3월 1일부터 8일까지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와이프하고 같이 또 큰아들하고 같이 이제 세 사람이 이제 격리를 당했었는데 제가 5년 전에 만났던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 보니까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띵동 띵동 하면서 저한테 네, 소득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8일까지 저는 집에서 예, 격리당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애터미에 먼저 뛰어들어 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시간의 축적의 힘으로 지금은 나름대로 네,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애터미를 대세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누군가는요, 애터미 다 끝났어. 알아볼 필요도 없어. 그거 옛날에 나 들어봤고 나다 해봤어. 이런 분들 사실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공감하세요? 네, 뭐 가입이 되어 있다, 나 제품 써봤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실상은 예, 사실 제대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거를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해나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제가 설명드릴 이 애터미 회사 소개, 그리고 2부, 3부까지 오늘 성공의 길까지 이렇게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의 뭔가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꿈이 개그맨이었거든요.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예. 네, 그래서 워낙에 이제 개그에 끼가 있다 보니까, 네, 뭐 꿈을 제대로 펼쳐보진 못했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살다 보니, 그냥 뭐, 이런저런 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갖고 있던 꿈이, 네, 결국엔 이 애터미를 통해서 또 꽃피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뭐 재밌는 이야기도 또 나올 수 있고 또 웃음 포인트가 있을 테니까 그때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요. 웃기면 그냥 웃으세요. 예. 그리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마음껏 소리 지르세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딱 경직돼 가지고 아, 도대체 이게 뭔데? 이거 너무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이 귀에 들어올 것도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귀는 열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내용들로 네, 한번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 하면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애터미 하면 돈 많이 번대. 응? 애터미 하면 돈 많이 번대. 예. 다 뻥입니다. 믿지 마세요. 예. 누가 애터미 하면 돈 많이 번대?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 때까지는 조금 참으세요. 네, 조금 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가지고 정말 미쳐버리겠다. 네, 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서 미쳐버리겠다. 나 이 얘기 해야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그때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 저기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알아는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래 너나 해라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애터미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현명한 소비예요. 네. 현명한 소비. 현명한 소비 해보셨어요? 현명한 소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애터미에서 내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현명한 소비가 가능하겠는가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현명한 소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도 현명한 소비가 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에는 요즘에 이런 것들이 따라붙어요. 자, 가성비, 가심비는 이제 지나간 옛말이고요. 이제 기본이 됐고요. 뒤에 따라오는 수식어, 트렌드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트렌드가 뭘까요? 어떤 시대적, 어떤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내가 지금 현명한 소비를 애터미 통해서 할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나도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어머님,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몇 프로?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만약에 90%, 만약에 80%, 만약에 70%라고 한다면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왜? 100%이기 때문에 나도 될 수 있고 누군가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답이 뭘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애터미의 체크포인트가 있고 오늘의 강의 주제. 첫 번째는 뭐냐면 Why 애터미입니다. 애터미가 도대체 뭔데? 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치약 칫솔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단계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유통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제각각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또 복잡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내가 이 애터미를 한다면 내가 업으로 하거나 부업으로 하거나 뭐 소비를 하거나 어찌됐든 간에 시대의 흐름에 맞겠는지. 네, 그럼 시대의 흐름에 맞는다 한다면 회사가 이런 흐름의 방향에 맞춰서 또 성장, 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 주려면 뭐예요? 회사가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회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 왜 경쟁력을 가져야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커피숍을 한다, 뭐 중국집을 한다, 아니면은 치킨집을 한다고 하면 치킨집은 뭐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맛있어야죠. 예, 뭐 기름도 아주 그냥 신선한 기름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고객이 소비자들이 계속 찾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겠죠? 네, 커피 맛집들은요 위치하고 상관없이 매어 터집니다. 네, 코로나로 사람들이 못 모여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죠. 예, 아주 맛집 커피 가보시면 요즘에 또 베이커리 커피 유행이죠. 그런데 가보면요 차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예, 빡빡합니다. 예, 그래서 되는 집은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오더라도 결국 되는 집은 되더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애터미가 가진 경쟁력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왔어요. 앞으로 또 다른 질병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애터미가 가진 경쟁력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가를 내가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죠. 애터미의 경쟁력이 뭐예요? 유통의 본질이래요. 유통의 본질. 자, 우리 대부분 다 소비자입니다. 예. 소비자분들 유통의 본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본 얘기죠. 예,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유통의 본질? 유통의 본질이 도대체 뭔데? 저도 생소한 단어였어요. 왜? 왜였을까요? 유통회사가 이런 얘기를 한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 누구 하나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터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통의 본질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유통의 본질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유통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뭔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겁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어떤 가격이요? 예.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유통의 본질이래요. 저도 유통업계에 있었지만, 유통업계에 13년 동안 몸담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싸게 팔면 많이들 산다 해가지고 품질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빨리 팔아치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었는데 애터미는 좋은 품질이 1번입니다. 첫 번째예요. 네, 그래서 결국 품질이 좋지 않으면 소비자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비싸면은 소비자는 결국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합이 돼야 네, 이 유통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누가 몰려와요? 그렇죠. 네, 소비자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창업 이래 지금까지 실천해온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웃겼던 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 컨셉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의미는 뭐냐면 자, 회사가 있습니다. 자, 애터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애터미에 이제 공급하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력업체라고 얘기합니다. 합력업체.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객이 되는 거죠. 소비자. 예.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회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왜? 나의 소비처. 내가 합리적인 소비처가 이 애터미가 되겠는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합력업체에서 제품을 이제 애터미라는 유통 시스템으로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애터미는 특이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좋은 제품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합력업체에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 이 합력업체가 딱 되면은 어디서 이제 자유가 오냐면 경쟁에서 자유가 옵니다. 왜? 일반 유통은요? 일반 유통은 어떤 경쟁 체제인지 아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쿠 뭐 있죠? 예, 지 뭐 있죠? 예, 그 회사 아시죠? 예, 그런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칫솔을 사겠다. 치약을 사겠다. 휴지를 사겠다. 예, 소비자가 이쪽을 선택을 합니다. 고객이. 예.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칫솔, 치약, 휴지 몇 개 있을까요? 많아요? 한번 검색해 보셨어요? 예. 300만 개 실려 있습니다. 몇 개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고객이 이쪽 유통을 선택을 하면 300만 개 중에 하나를 이제 내가 골랐어야 되는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떨까요? 고르기 쉬울까요? 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라는 이 전문적인 전문가 집단이 이 300만 개를 우리가 다 써보고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어떤 게 현명한 소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팔리는 제품들 중에 가장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찾아서 합리적인 가격에 애터미 회사로 런칭을 시켜주겠다. 자,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품질입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가격이에요. 예. 그래서 품질과 가격이 이제 선택이 되면 내가 이제 평생 쓸 수 있는. 네. 왜? 합력업체 입장에서는 타사들하고 경쟁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300만 개가 실려 있으니까 수많은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을 들어가야 되겠죠. 왜?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쿠! 거기 들어가면요. 예. 10원 싸게. 왜? 소비자는 10원 싼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품질에 신경을 쓸 수가 없고 가격적인 예, 경쟁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품질은 떨어질 수 있지만 예, 가격에서 또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력업체에 이제 선택이 되면 평생 판로를 확보해 줍니다. 평생. 다른 타사들하고 이제 경쟁시키지 않고 너희 제품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업체하고 경쟁시키지 않고 평생 내가 판로를 확보해 주겠다. 예. 그러니까 합력업체 입장에서는 어때요? 경쟁하지 않고 안정적인 회원이 인프라가 확보가 되어 있는 애텀이라는 회사를 또 선택을 해가지고 적정 이윤을 또 보장을 해줍니다. 적정 이윤. 예.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일반 유통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착한 가격으로 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싼 가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은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터미는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팔겠다. 예, 이렇게 외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온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통의 본질을 지켜가는 회사가 예, 애터미다. 자, 그래서 12년의 역사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증명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사장님들께서 이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 Y 애텀입니다. 아우, 앞에 있으니까 호흡이 떨려. 마스크 쓰고 하니까. 자, 국내 회원이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이제 360만 명, 그리고 이제 글로벌 회원이 1240만 명. 자, 작년도 공정위 발표 기준입니다. 2021년도 8월. 그리고 애터미는 이제 혁신 기업 대상이라는, 예, 혁신이라는 뜻은 새로운 기업이다. 새로운 기업이 탄생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체에서 이제 주는 유통업계에서 이제 최초로 또 혁신 기업 대상. 그리고 GPTW,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거기서 영예로운 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업계 최초로 또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 네, 이것도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 역대급 작품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보니까 7년 연속 베스트셀러에 등극했고 단일 품목으로 21개국 국제특허 취득을 했다. 이 제품이 뭐예요? 네,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죠? 예, 이 정도로 혹시 좋은지 아셨어요? 예, 역대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합작품으로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IR52 장영실상 NEP 인증까지는 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화장품 업계 최초, 그러니까 화장품의 역사상, 화장품의 탄생 역사상 최초로 특허청에서 인정해주는 특허기술상 최고의 영예 세종대왕상을 예, 애터미가 유통시키는 앱솔루트라는 제품,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 제품 쓰고 계세요? 예, 저도 지금 쓰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절대 피부 절대 미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와, 남자들 특히나 이렇게 화장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아무거나 발라 쓰면 되지 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관심이 없이 잘 안 썼었는데 이 제품을 이제 출시하고 나서 와이프하고 같이 저는 3종을 썼어요. 이거 출시된 건 6종인데 저 같은 경우는 남자라 3가지 제품만 꾸준하게 아침 저녁으로 바르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30대 팽팽했던 시절보다 훨씬 더 젊어졌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앱솔루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특별한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 소개해 드리나 어렵고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놀라운 기술이 뭐라면 전달 기술이에요. 전달 기술. 우리 사장님, 전달이라고 하면 뭘까요? 전달. 화장품을 딱 발랐어요. 전달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디로? 어디로 가요? 예, 네, 맞아요. 어디로 가요? 지가 찾아서 간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어디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딱 바르면 화장품이 내 필요한 곳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 좋은 부위를, 네. 이모님, 사실이에요? 예, 오늘 꼭 발라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6개월 이제 꾸준히 바르시다 보면, 와, 젊어졌다. 뭐 좋은 일 있어? 예, 이렇게들 분명히들 이야기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제품 컨셉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의 이제 수식어가 이렇게 붙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믿. 네. 믿고 쓰는 애터미. 그래서 결국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이제 추구하는 게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자, 여러분들 삼성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LG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각자가 떠오르는 이미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애터미가 이제 12년 동안 뭐 치약이네 칫솔이네 여러 가지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미스에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한답니다. 네, 미스에. 네, 그래서 애터미에서 유통시키는 제품은 믿고 쓸 수 있다. 예, 이런 이미지가 이제 소비자들, 고객들한테 이제 널리 널리 심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고객의 성공, 네, 그리고 유통의 허브, 초인류 기업으로 나아가는 기업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지만 굉장히 큰 회사, 그리고 관리는 섬세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뒤에 이렇게 따라붙는 판관비. 아, 남자,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판매 관리비라고 하면 보통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데 운영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뭐 직원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광고비가 들어갈 거고, 판촉비가 들어갈 거고, 또 뭐 카드 수수료, 유통 수수료, 뭐 여러 가지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예, 그러고도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수단까지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엄청난, 예,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다 검토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도 여기다 스마트폰에 넣어놓고 다녀요. 예. 왜? 남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예. 제가, 제 인생이 걸려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가 자꾸 찾아놉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돈을 잘 쓰고 있는지, 헛된데 뭐 쓰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큰 회사, 예, 관리는 섬세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도 변화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방문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아자물, 네, 그리고 퍼스널 플랫폼까지. 제가 오늘 요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 찍으셨어요? 네. 이거 만드는데 이제 한참 걸렸는데, 네, 사진은 아주 간단하죠? 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업계 최초로, 예, 업계 최초라는 건 뭘까요? 네, 애터미라는 쇼핑몰은 네트워크 마케팅, 예, 다단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 업계에서, 네, 이런 소비자 중심 경영을 인증받기 위해서 서류를 막 냅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도 심사해주세요, 우리 회사도 심사해주세요 냅니다. 하지만 다단계 회사들은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서류도 안 받아줘요. 네, 그래서 애터미도 수년간 계속해서 문을 두들겼지만 결국, 예,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두들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증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CCM 인증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 중에, 예, 184개 업체, 예, 그 정도밖에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 보시면, 아, 이 정도 기업은 인증 받을 만하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인증을 받았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애터미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아, 회사가 운영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가 아까 얘기했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팔겠다. 그 품질 인증을 어디서 할까요? 네, 세계적 품질 인증 기관 SGS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 ISO 9001. 이건 뭐냐면 제품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 보증 체계, 이거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네, 그래서 인증을 받았고요. 또 고객 만족, 고객 중심 경영으로 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라고 해서 ISO 10000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가 회사에서 자기들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국제적인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애터미가 왜 소비자 중심 경영인지 이 표 하나만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해모님, 요 당시 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요 당시 때? 예, 여기 이제 보시면 20mm인데 30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네, 요게 이제 언제냐면 2009년입니다. 2009년. 네, 그래서 애터미가 이 해모임이라는 제품을 만나서 이제 유통시키기 시작했는데, 과거에는 애터미에서 유통시키기 전에는 뭐 백화점 라인 또 다른 유통 채널에서 이건 팔았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제품이 워낙 또 이제 품질이 또 좋다 보니까, 성분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에 팔렸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제품을 갖고 와서
양을 좀 줄이고 네, 30% 해가지고 이게 70만 원대 팔리던 제품을 무려 10배나 낮춰가지고 한 박스에 76,500원이라는 가격으로 이렇게 유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품이 좋다라고 한다면 뭐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착한 가격으로 유통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팔렸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굉장한 또 이윤이 났겠죠.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윤을 고스란히 또 소비자분들한테 나눠드리기 위해서 또 양을 이렇게 늘렸습니다. 가격 변동 없이 해는 바뀌고 매출은 또 늘어나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게 이 20ml 60포짜리입니다. 네, 그런데 12년간, 13년간 단 한 번도 예, 가격을 올린 적 없고 양은 오히려 두 배로 늘리는. 만약에 내가 이 제품으로 효과를 봤던 어떤 회원님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양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가격은 안 늘어나고. 네, 맞아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감동받은 포인트들을 또 주변에 알리게 되면서 또 회원들은 당연히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변에 지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고 있대요. 예, 이게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요. 무슨 버스예요? 예,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들어가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거 갖고 오셨죠? 예, 요 안에 들어가는 거를 요 공간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실 세계죠. 저 안에는 뭐냐면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상현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도 세계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요 안에 들어가서 놀아요. 예, 뭐예요? 문화생활도 즐기고 쇼핑도 하고 그죠? 네, 소통도 하고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막 서로 만나요. 예, 서로 막 응원도 해주고.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형성이 됩니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막 성장을 해요. 다 아시겠죠, 이제. 예. 아, 얘네들이 이러려고 나왔구나. 이제 아시겠죠? 예. 자, 여기 N사. 여기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이게 뭐야? 이거 뭐 하려고 쓰는 거야? 예. 검색이죠, 검색. 예. 구글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는 이제 유튜브가 또 장악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쪽에 와보면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예. 다 아시죠? 카카오에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나. 예. 카카오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제 회원수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카카오 회원수가. 네. 1억 명이 넘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냐면 이제 막 삼성이 들어옵니다.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요. 대기업들이 왜 들어올까요? 예? 물건 팔아먹으려고. 예. 카카오 안에, 카카오라는 공간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건 팔아야 되겠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애쓴 겁니다. 그동안에 사람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적자가 나면서도 불구하고 카톡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통화도 무료로 또 제공해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10년 전도 돌아가서 카카오라는 어플이 나올 건데 한 달에 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사람 계세요? 아마 한 명도 안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는 왜 들어갔냐면 공짜였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공짜였기 때문에. 그 공짜라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저런 서비스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근데 카카오가 뭘 하고 있어요? 카카오가 예, 수많은 기업들을 이제 다 빨아당기고 있어요. 이 플랫폼 안으로. 왜? 우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또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점점. 그거를 바꾸시려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요 다 버려요. 안 쓰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거 안 쓸 수 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네, 우리 이거 없이 살았었죠. 분명히 살았었어요. 예, 예전에 막 그런 영화도 있더만요. 나 지금 걸어가면서 전화하고 있어. 그랬더니 뻥치고 있네 이러잖아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그죠? 예, 남들은 그냥 집 전화기 밖에 없는데 나는 막 백 몇십만 원짜리 전화기 딱 처음 생겼을 때 우리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폰 하나로 모든 게 되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예. 얘하고 안 친해지면 자꾸 다른 애하고 친해진대요. 누구냐면 가난이라는 애. 김가난, 박가난, 이가난.
예, 가난하고 친해진대요. 예, 왜 사람들하고도 멀어지고. 왜 사람들은 이 안에서 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자꾸 들어가서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친숙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폰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 포노사피엔스들이 이 시장의 형태를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택시, 호텔, 금융, 방송 다 플랫폼 기업들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 쟤네들은 다 먹고 사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우리한테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예. 네. 자, 이 시대를 또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끔 내 돈이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애터미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예요? APP입니다. APP. 다행이죠.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아까 마음껏 치시라고 그랬잖아. 치고 싶을 때는. 예. 네. 그죠? 네. 그럼 APP가 뭐냐? 네.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따라할 수 있어서 누군가 또 따라할 수 있잖아요. 애터미하고 또 유사하게. 예. 네. 그래서 애터미가 똑똑하게 특허를 내고 시작을 했습니다. APP. 퍼스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폐쇄형 전자상거래 서비스다. 해서 요게 이제 기본 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상훈이죠. 이상훈을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 분보다는 제가 조금 난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제 와이프하고 지금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친구들, 지인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네. 귀엽죠? 네. 저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애터미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뭐 사업하는 내용들도 되고, 제품을 뭐 사용한 후기들 여기다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지인들한테 이제 보내줍니다. 네, 와이프도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내가 지인들한테 홍보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링크를 그대로 친구들한테 보냅니다.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이런 것들로 보내주면 친구가 딱 누르면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눌러봐. 요거 눌러봐. 예, 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제품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바로 요 창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 설명은 누가 해요? 제가 하나요? 누가 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애터미가 맡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택배, 뭐 배송,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로지 좋은 거, 싸게 썼다는 그런 것들만, 좋은 정보만 알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품들마다 뭐가 붙어요. 이렇게 PV라고. 네. 여기 이제 가격이 있고 포인트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 제 라인에 제가 연결을 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연결을 했던 상관없이 이렇게 PPPP 해 가지고 퍼스널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샀다, 구매했다라고 해 가지고 저한테는 매출로 잡혀 버립니다. 예. 매출이죠. 그 사람한테는, 그분한테는 본인이 소비한 소비 포인트지만 저하고는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저한테는 매출이 돼버린다. 네. 제가 팔았나요? 네.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하고 어딘가에 지금 연결이 돼 있는 분이 들어와서 지금 소비를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들어와요. 네. PPPP.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애터미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제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좋은 제품도 싸게 또 사용도 하시고 이 컨텐츠를 잘 활용해 나가가지고 소득까지 창출해가는 비즈니스, 그거를 AP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 뭐해? 애터미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옛날 사람. 에? 아시겠죠? 에,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PPO. 에? 나 PPO야. 어? 어머니, 아시겠죠? 예. 네, 이제 차원을 이제 초월하는 거야. 이제 동네 어머님들하고 이제 게임이 안 돼. 왜? 나는 PPO거든. 예. 네, 내가 플랫폼을 가져한, 이제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너가 되는 거야. 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애터미에 이러지 마시고, 나 PPO야? 너 PPO 알아?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PPO가 뭔데? 그러면은 이제 기억이 안 나. 사실은. 그죠? 예. 네, 그러면, 너 따라와. 이제 우리 스폰서님 만나러 가자. 이제 해가지고, 예, 모시고 오시면 돼요. 아, 아시겠죠? 쉬워도 너무 쉽죠? 그렇게 하시면 돼. 예. 자,
자, 이건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보니까 예, 이렇게 이제 성장을 쭉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정체가 왔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5조, 4조 지금 한 8천억, 9천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 가입 기준으로 보면 합법 회사들이 지금 이제 한 122개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중에서 애터미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9년에 매출이 250억. 자, 10년도에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네, 800억. 2011년, 1280억. 계속 올라가네요. 네,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2300억, 5000억.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 올라가네요. 네, 2020년.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2021년. 네, 글로벌 통합 매출 2조 2천억까지 이제 올라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250억 나오던 회사가 이제 12년이 흐르면서 2조 2천억, 거의 100배에 가까운 엄청난 성장. 아까 이야기했죠? 네,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그 다음에 또 해모임을 또 그렇게 싸게 주는, 또 양을 또 늘려주는 그런 원리로 인해서 소비자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공정위 이제 자료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애터미가 왜 업계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이거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앱솔루트가 또 일냈다. 네. 자, 플레이. 앱솔루트 피부과학의 핵심, 셀렉티브 코드와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야생에서 찾아낸 피부 활력 성분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비율로 구성한 복합 컴플렉스, 셀렉티브 코드. 케어가 필요한 부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앱솔루트만의 독창적인 자율 전달 기술,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만의 특허 기술이 IR52 장혈시상 수상에 이어 세종대왕상을 수상하며 또 한 번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됐는데요. IR52 장혈시상, NEP 인증, 특허 기술 수상 수상까지 화장품 업계 최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기술성, 차별성, 상품성, 경제성, 확장성 측면에서 모두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특허청 특허기술상 분야의 최고 영예인 세종대왕상 수상은 화장품 업계 최초의 일입니다. 삼성, LG,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대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앱솔루트만의 독자기술. 초격차 안티에이징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독보적인 스킨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불 좀 켜주세요. 네. 쓰고 싶으세요? 써봐야 되겠죠? 네. 저도 이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네.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장영실상을 받았다. 과학기술처에서 인증해주는 최고의 과학기술상을 받았다. 라고 해서, 야, 그래도 애터미가 유통시키는 게 좋긴 좋구나. 이러고 쓰고 있었는데, 또 NEP 인증 받았죠? 그리고 뒤에 또 오니까 작년에, 예, 세종대왕상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착한 가격에 쓰고 있는 제품인데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예, 특허청에서 또 인정해주는 상까지 받으니까 제가 또 막 자부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왜? 누군가한테는 제가 효과본 어떤 특징을 이야기해서 제가 제품을 많이 전달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 소식을 듣고, 아, 좋은 제품 나한테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자몰까지 이렇게 또 장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아자몰은 애터미하고 아자몰에 동시에 같이 가입이 돼 있으셔야 어떤 특별한 혜택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신개념이에요. 신개념. 새로운 개념의 큐레이팅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자몰은 아까 이야기했던 쿠, 지, 11, 거기하고 이제 경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쇼핑을 하실 때
애터미에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거기서 내가 쓸만한 내가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아직 못 찾아졌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요? 아자몰로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아자몰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거기도 없다. 예,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기로 가시면 돼요. 거기로. 예? 네, 그렇게 이제 소비하시는 게 현명한 소비다. 그래서 아자몰 들어가시면 이런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아자콘, 아자마트, ADT 캡스, 교보문고 이제 다 들어왔죠. 네. 그래서 온라인 최저가, 대한민국 최저가, 뭐 정호의 특가라고 해서 매일 날 12시에 새로운 제품들, 그리고 수요일 날 아자픽이라는 코너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제품들이 끊임없이 런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자몰을 통해 가지고 또 합리적인 소비, 현명한 소비를 해 나가시고 이제 서비스들도 다 들어와요. 서비스들. 네. 뭐 떡 배달, 꽃 배달, 예, ADT 캡스. 지금 캡스도 대한민국 최저가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 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보안이 필요하시다고 계신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시면 아자몰에 가입해서 ADT 캡스 또 혜택 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여행이 또 들어와 있으니까 호텔, 숙박, 예, 다 들어와 있어요. 네, 렌트카도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애터미가 꿈꾸고 있는 현재의 지금 애터미 유통의 허브의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APP까지 이제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자픽, 그리고 뭐 LG, 삼성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과 콜마 B&H 처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합작한 작품을 통해 가지고 애터미가 이제 유통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뭘 모았어요? 이제 회원들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제 회원들이 뭐 하시니까 어때요? 예, 이런 데가 이제 참여를 해요. 예, 물건 팔겠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유통의 허브를 통해 가지고 예, 소비도 싸게 하고 이제 소득까지 이제 2부에서 이제 아실 소득까지 이제 창출해 갈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애터미는 기존에 있었던 이런 퍼스널 플랫폼과 예, 그리고 합법적인 다단계하고 완전히 이제 차별화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을 합니다. 당연히 가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회원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 자체가 이익이 되어줍니다. 네. 그래서 소비가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재구매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자꾸.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알 때까지 이렇게 하겠지만 알게 되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재구매가 이뤄진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사 매출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매출액을 무려 몇 프로요? 이게 깜놀이죠. 깜놀.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또 나눠준다고? 그렇게 아까 그 구조로 내가 싸게 쓸 수 있는 그 구조도 괜찮은데 거기서 또 나눠준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왜 제가 이 애터미라는 정보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저희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받았습니다. 엄마. 네. 엄마가 9년 전에 찾아오셔서 아들아 갑자기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 이상해. 눈빛도 이상해. 말투도 이상해. 그리고 손에 든 건 뭐예요? 아니 이게 그게 아니고 예. 엄마가 벌써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혹시 이상한 거 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혼자서 몰래 조용히 하시라고. 그리고 가족들 찾아내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세요. 예. 그리고 저한테는 단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하시면 이제 아들과 엄마의 연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아유 미워 죽겠죠.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찾아오셨어요. 예. 왜? 명절 때마다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한 번만 들어봐. 네가 한 번만 들어보면 네가 똑똑하니까 분명히 알 거 아니야.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 명절 때 안 찾아가는 거야. 왜? 명절 때 찾아가면 계속 이 애터미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결국에 누가 갔냐? 제 와이프가 이제 간 거죠. 예. 네. 그래서 와이프가 가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이제 한번 들어주게 됩니다. 예. 네.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못 들어줘? 해가지고 한번 들었던 그 계기가 예. 네. 이제 저희 집에 애터미가 이제 훅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이제 말렸죠. 예, 하지 마라. 그거 돈, 그거 죽어라고 해도 돈 얼마 못 벌어. 예? 괜히 또 상처받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던 일 하자.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골프장에 근무하던 사람이어서 또 사회에 나와가지고 또 다단계라는 또 인식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반대 아닌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아주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6시 되면 나가버려요. 집에서. 네. 그 자고 있다가 부시럭부시럭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 이제 그때 중3, 중1, 요럴 때였는데 그럼 제가 아이들 이제 밥 먹이고 교복 입히고 저는 이제 회사 가고 그 아이 집에 또 퇴근해 보면 와이프는 없는 거예요. 뭐 한다고? 이거 애터미 한다고. 어? 나는 다 내팽겨 쳐놓고 어? 자기 성공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쁘겠어요? 당연히 밉죠. 그래서 이제 들어왔길래 이제 불렀어요 이렇게. 어. 너 애터미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너무 좋대. 어. 그럼 너 애터미 해라. 그랬더니 이제 허락한 건 줄 알고 막 싱그랑방그랑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야. 좋아하지도 마. 너 나랑 이혼해. 너 애터미랑 살아. 애들 내가 키울 거니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예. 왜 박수가 나와? 남 죽겠구만. 예. 그래서 제가 주눅이 든 거예요. 예. 나하고 이혼을 불살 정도로 그렇게 애터미가 좋다고? 왜 좋은데? 예. 그래서 제가 회사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왜요? 와이프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 그만두게 만들려고. 예, 네가 모르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네가 모르는 함정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제가 회사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두 달 동안을. 그래서 제가 이거 사업에 관심 있는 척 해가지고 너하고 연결되는 스폰서님들이 누구야? 예, 왜? 이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어요. 나왔더니 막 지금 오늘 이제 강의하실 한상현 총장님, 노정구 단장님, 그 다음에 윤상식 본부장님이 쭉 저랑 이제 미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봤죠. 왜 이분들이 애터미를 선택했는가? 예, 그리고 이분들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왜 내가 만약에 함께 한다면 이분들하고 함께 이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현재의 애터미가 아니고 과거의 애터미. 과거에 이들이 했던 이야기가 현재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예, 과거에 이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터미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했던 이야기들이 현재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많은 성장을 했더라고요. 아, 좋다. 믿어도 되겠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가슴은 쿵쾅쿵쾅쿵쾅 예, 막 울리고 예, 막 떨리고 이 느낌이 뭔지 예, 용기는 안 나는데 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이제 부딪힌 거예요. 네. 그래서 사표 던지고 와이프하고 둘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와이프한테 이제 물어봤죠. 너 그렇게 열심히 하던데 한 달에 얼마 버냐? 예. 그랬더니 64만 원 벌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예. 6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죠. 6개월을. 근데 제가 애터미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받는 소득이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 너 대단하다. 고생 많았네. 그래 둘이 한번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4개월 딱 지나니까 저희가 2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고 또 1년 있다가 또 샤론로즈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신난 정도가 아니죠. 어머니가 64세 때 시작하셨는데 예, 그때 이제 잘 안 되셨겠죠.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그래서 이제 아들도 들어오고 며느리 들어오고 지금은 이제 우리 사돈, 우리 장모님, 장모님하고 처제까지 이제 같이 해요. 예. 그러다 보니 엄마가 이제 73세까지 이제 되셨는데 지금 월 소득이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셨어요. 예. 예. 어머니가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는 것도 좋은데요. 예.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네. 예. 어머님이 이제 계속 누리시다가 네. 이제 먼 훗날에 예, 결국 어머님 코드가 아 나한테 내려오는구나 상속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 우리 엄마가 이런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구나. 그래 너의 삶도 있겠지만 네가 알아다 보면 네가 또 이제 어떤 고민을 해볼 것이고 네 삶이 만족스러우면
네 삶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애터미 통해 가지고 꼭 시간의 어떤 자유도 얻고 경제적 자유를 꼭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오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엄마! 아들 왜 그래? 엄마! 그랬더니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저 사랑합니다. 네, 제가 막 펑펑 울면서 그래서 엄마도 오시고 그 아들아 야 내가 43년 만에 너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내가 처음 들어보는구나. 네, 그래서 이 애터미가 저한테 너무나 많은 걸 가져다 줬습니다. 가족 간의 어떤 불안 그리고 또 어려움 고통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들 다 있겠죠. 네, 그런데 애터미 통해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제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단계 하면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가입비, 진입비, 비싸다, 뭐 사기다, 뭐 피해자다. 예. 이게 밖에 나가보면 예, 팽배한 사람들의 인식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 어떤 것이 오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예, 주변 분들한테 애터미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선물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꼭 되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빨라집니다. 속도. 예. 지금 통신이 이제 5G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더 빨라지겠죠? 더 빨라지면 살기는 굉장히 편안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다니시는 이 폰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 계급도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예측한 결과예요. 네. 앞으로 2090년 이렇게 오면 플랫폼을 소유한 예, 플랫폼 스타들, 예체능 스타들은 초인류 부자, 초상류층으로 살아갈 것이고 나머지 99.997%는 극빈곤층,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다. 예, 플랫폼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그 선택은 이겁니다. 네, 이제는 필수가 돼버린 최강 플랫폼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준을 바꿔가지고 표준을 바꿔서 애터미 통해서 성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하면요. 여러분들은 최강 플랫폼 애터미 하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애터미의 절대미남께서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유쾌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이상훈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애터미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관심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여기서 손 드시면 안 됩니다. 네네, 돈에 관심 있으셔야 돼요. 네, 다음은 마케팅 플랜과 비전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전달받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다음 강의하실 분도 부모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으셨어요. 저 얼마나 장렬한 총장님 하고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요.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장렬한 총장님도 영 리더이지만 또 더 영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바로 우리 노성은 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샤이루즈 마스터 노성은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장 총장님 대신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혹시나 이제 총장님의 강의를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말고 다음 기회에 기대하시고 오늘은 저의 강의를 뭔가 들어야 되는 그런 날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시게 네, 긍정적으로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케팅 플랜이랑 이렇게 비전 강의 두 가지를 맡게 됐는데요. 앞에서 이제 너무 네, 열정적으로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부분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먼저 소개를 먼저 하면은 저는 이제 천문학이랑 신문방송 그리고 실용음악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애터미 제품은 네,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사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일단 워낙 뭐 나이도 어리기도 했고 일단 이런 사업은 저랑 안 맞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좋은 기회로 미국에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예술까지, 음악까지 만드는 거를 보면서 아,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훨씬 빨리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럼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이템을 알아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하고 계신 애터미가 아, 지금 시대에 딱 맞고 또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그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면서 사실 이제 저는 아직 어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저의 이 금보다 귀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인데 진짜로 이 애터미가 내가 시간 투자를 했을 때 나의 또 금보다 귀한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업인지 정말 꼼꼼히 알아보고 시작을 했는데요. 당연히 제가 처음에 이제 제품은 부모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써봤기 때문에 제품이 좋은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애터미 회사도 정말 탄탄하고 좋은 회사구나라고 알았는데 이제 알아보면서 가장 놀랬던 부분이 네, 이 마케팅 플랜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마케팅 플랜을 알아볼 때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중간 뭐 바뀌어가지고 마케팅 플랜이 뭐 피해보신 분들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바로 마케팅 플랜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마케팅 플랜 그 홈페이지를 캡처를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바뀌면 이거 왜 바뀌었냐 이렇게 따지려고 캡처를 해놨고 그 글자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시스템에서 강의도 듣고 그 보상 플랜에 있는 써 있는 글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정말 사실 이미 다른 것들은 알았지만 제가 사업적으로 알아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바로 이 마케팅 플랜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케팅 플랜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놀라웠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먼저 이 마케팅 플랜을 봤는지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판단 기준은 한 간단하게 나눠서 이렇게 네 가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수당의 원천,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받는 그 원천, 소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3대 상속이까지 된다는데 진짜 이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실현이 가능한 그런 마케팅 플랜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험 없는 내가 진짜 이뤄낼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인지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마케팅 플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마케팅 플랜 그 판단 기준에 다 부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했겠죠. 그러면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먼저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이게 어떻게 부합이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네, 나눴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냥 무료로 회원가입만 하면은 바로 이제 내가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할 때도 돈이 들지 않고 내가 만약에 사업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면은 또 뭐 물건을 사야 되거나 돈을 얼마 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유지비. 매달 내가 또 얼마 이상의 물건을 사거나 또 얼마 이상의 돈을 내야 된거나 그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하는 거나 똑같이 사용하면 바로 사업의 권한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줄 마케팅인데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나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에 두 개의 소비자 그룹만 만들면 되는 그런 두 줄 마케팅, 바이너리 마케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원 서버인데요.
글로벌 원서버라는 거는 이제 내가 한국에서 가입을 했다고 했을 때 내가 한국에 있는 분들만 소비자나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도 나의 파트너 또 소비자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좌측 우측 소비자 그룹을 만들 때 그 아래로 모든 이제 애터미 회원들이 모든 나라에 있는 애터미 회원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고 또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인데요. 이제 무한 단계라는 거는 먼저 내 하위로 이제 소비자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소비자들이 뭐 몇 단계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무한 단계 그러니까 천 단계 백만 단계 억만 단계 뭐 무한 단계로 아래 있는 모든 회원들의 포인트와 또 그 사업자들이 이렇게 있는 포인트가 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내 하위 포인트로 네 그것도 다 좌측 우측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우측에 있는 저 300만 단계에 있는 미국 회원이 해모임을 15만 3천 포인트죠. 이제 넷세트를 구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15만 3천 포인트가 그 사람에게는 본인의 아이디로 15만 3천 포인트가 쌓이고 그 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위 매출로 15만 3천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무한 누적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본인 아이디로 적립된 그 포인트는 내가 뭐 탈퇴가 되지 않은 이상 평생 이제 인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사라지지 않고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뒷부분에서 알려드리겠지만 후원 수당의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나의 좌측 우측에 30만 포인트 이상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좌측 우측에 30만 포인트 이상이 될 때까지 쭉 기다려준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이 지났는데 현재 나의 좌우의 포인트가 뭐 30만 포인트 대 10만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다고 해서 1일이 됐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30만 포인트가 맞을 때까지 쭉 기다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누적은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수당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당은 후원 수당인데요. 이제 나의 하위에 있는 분들의 포인트, 이제 저희 PV라고 불리죠. 포인트 밸류라고 해서 PV라고 불리는 그 PV의 기준이 돼서 받는 수당이고요. 두 번째로는 직급 수당입니다. 직급 수당은 이제 나의 하위에서 같이 함께하는 분들과 팀워크를 이뤄서 받는 수당이 직급 수당이고요. 세 번째로는 승급 프로모션은 내가 처음 이제 승급을 했을 때 직급을 달성했을 때 받는 선물, 네,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교육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에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원 수당은 회사 총 매출 포인트의 44%를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까 좌측 우측에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내가 열심히 이제 나도 사용하고 내 하위에 있는 가족들 뭐 친구들이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좀 뭐 하위에 1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뭐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좌측 우측에 30만 포인트 이상이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이 30만 포인트 이상이 됐을 때 15점이라는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수가 이제 N가라는 네, N가 개념은 좀 어려워서 네, 다음에 이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N가 기준에 따라서 이 점수가 수당으로 환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5점을 받게 되시면 대략 64,500원이라고 써 있지만 여기 6만 원 안팎으로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이제 소비자도 더 많아지고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분들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 매일매일 또 70만 포인트가 맞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70만 포인트 이상이 되게 되면은 30점을 부여받게 되고 네, 두 배인 네, 13만 원 정도 네, 수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또 더 볼륨이 커지다 보면 150만 포인트까지 되는 또 날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두 배인 또 6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두 배인 또 한 26만 원 정도
네, 수당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또 600만 포인트 되게 되면 150점 정도 네 받게 되고 이제 제가 넘어갔네. 240만 포인트 되게 되면 90점 받게 되시고 네, 한 40만 원 정도 네, 수당이 받게 됩니다. 역시 이제 600만 포인트, 2000만 포인트, 5000만 포인트 모두 이렇게 점수가 다 각각 부여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점수들이 각각 1일 정산돼서 매주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계산이 돼서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5천만 포인트까지 있고 그 아래는 없죠. 이 5천만 포인트가 바로 수당 이제 상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천만 포인트 이상을 달성한다 해도 뭐 예를 들어 1억만 포인트, 100억만 포인트, 천억만 포인트가 되어도 이 5천만 포인트로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당으로 한 130만 원 정도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천만 포인트 그 위로 네, 쌓여진 포인트는 다시 이 아래 있는 분들이 더 받아가실 수 있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30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까지 차이는 166배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점수는 15점에서 300점으로 20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위에 있는 분들보다 아래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비중의 포인트 점수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하우 상박이라고 해서 네, 윗분들은 이제 5천만 포인트를 달성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내가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수당이 계속 나오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게 되고 이 아래 있는 분들은 처음에 내가 한 노력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구조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후원 수당을 알아봤으니까 직급 수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급 수당 같은 경우에는 회사 총 매출의 20%를 직급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급 수당은 저희는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판매사만 잘 이해하시면은 다음 이제 직급 달성은 굉장히 쉬운데요. 이 판매사를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매사는 본인 자격이 특약점이고요. 그리고 좌측에 또 우측에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동안 누적 포인트가 250만 포인트 이상이 되신 분들은 판매사라는 직급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판매사 분들에게는 매출의 이제 직급 수당 중 20% 중 절반인 10%를 뚝 떼서 판매사들만 나눠서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매사를 유지하시게 되면 평균 200에서 400만 원 정도 네,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십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우 상박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 회사 총 매출의 직급 수당에 이제 부여되어 있는 회사 총 매출 포인트의 20% 중에 10% 절반이나 해당되는 그 포인트를 맨 하위 직급인 네, 가장 아래 직급인 이 판매사들에게 절반을 뚝 떼서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맨 아래 있는 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비율의 수당을 받아가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판매사 다음 직급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요. 네,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측에 또 우측에 각각 판매사, 저희 이제 영어로 세일즈 마스터 두 분을 육성하게 되면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달성하게 됩니다.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돼봤던 그 경험으로 내 하위에 있는 파트너분들을 똑같이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면 나는 다음 직급으로 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샤롤로즈 마스터도 바로 나의 직급이었던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좌측에 2명 또 우측에 2명 이렇게 육성하게 되면은 나는 또 다음 직급인 샤롤로즈 마스터가 됩니다. 또 역시 스타 마스터도 그 샤롤로즈 마스터 나의 바로 그 전 직급이죠. 지금 현재 나의 직급인 이 샤롤로즈 마스터를
좌측에 두 명, 또 우측에 두 명 만들게 되면 스타 마스터를 달성하게 됩니다. 네, 똑같이 로얄 마스터도 크라운 마스터도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까지도 그 바로 아래 하위 직급인 크라운 마스터를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이렇게 육성하게 되면 임페리얼 마스터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애터미의 재심 합력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이렇게 경험도 없고 어리고 그런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재심 합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파트너와 스폰서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은 아 진짜 내가 이걸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들은 나의 경험을 이제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살려서 네, 육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직급 수당은 그 판매사 이외 팀장, 국장, 본부장, 총본부장, 단장, 사장단까지 이렇게 각각 직급 수당이 비율로 이렇게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팀장은 직급 수당의 5%를 이제 나눠 가지게 되고 팀장을 유지하게 되면은 월 4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을 또 유지하게 되시면 5%와 또 2%를 받게 되셔서 월 1500에서 25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시고 본부장 이제 스타마스터를 유지하게 되시면 네, 이 5%, 2%, 1.2%를 이렇게 부여받게 되면서 월 2000에서 4000만 원 정도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총본부장, 단장, 사장단까지 각각 이제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장단 임페리얼 마스터를 유지하게 되시면은 월 1억 이상의 성공자가 1억 이상 받게 되는 성공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승급 프로모션인데요. 네, 승급 프로모션은 처음 내가 직급을 달성을 했을 때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처음 세일즈 마스터가 되시면 수고하셨다고 이제 애터미 인기 제품 세 가지 더페임, 해모임, 이브닝 케어 세트를 각각 한 세트씩 드리고요. 두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100만 원 원래 기존에 태블릿이었는데 네, 본인 사시고 싶은 거 사시라고 현금 100만 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똑같이 인기 제품 세 가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샤를로즈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현금 200만 원에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두 매를 드립니다. 이때 이제 저도 다낭으로 다녀왔었는데요. 이제 같이 저랑 함께하고 있는 동생이랑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힐링도 하고 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또 꼭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타마스터는 현금 1000만 원, 또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드리고요. 로얄마스터부터 이제 현금 5000만 원에 후원활동비 월 200만 원 사용 권한 부여되고요.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가 제공되고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를 증정해드립니다. 이건 이제 유럽 크루즈로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크라운마스터는 현금 3억 원에 후원활동비 월 500만 원 사용 권한 부여되고요. 대형 승용차가 또 지급되고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역시 또 크루즈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10억 원을 이렇게 지게차로 떠드리는 퍼포먼스를 받게 되시고 네, 현금은 통장으로 네,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후원활동비 월 1000만 원 사용 권한 부여되고요. 대형 승용차 지급되고 50평 오피스텔 그리고 개인 비서 운전기사 이렇게 월급 지급되고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역시 크루즈로 보내주게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부모님 승급 여행으로 이제 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이때는 사업을 하고 있진 않았지만 이제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 서로 파트너 스폰서님들 간에 이제 막 이제 저녁에 스피치라고 하나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우시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되게 좀 감동적이었고 좀 애터미 사업을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또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처음으로 크루즈를 타봤는데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짐을 이러고 낑낑낑 거리면서 다녀서 너무 힘들었는데 갔다 와서 몸살이 났는데 이때는 크루즈에다 짐 다 놓고 또 저녁에 또 파티하고 다음날 일어나 있으면 다른 나라로 가 있고 이러니까 너무 편해서 이런 크루즈에 좀 많이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이제 승급 여행으로 또 크루즈 여행을 가야겠죠.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더 사업자들이 좀 더 사업을 쉽게 네,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의
프로모션이 또 시행이 됩니다. 바로 지금 4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세미 판매사인데요. 이제 반기당 저희가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그 반기에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이상 되신 분들에게 프로모션으로 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반기, 하반기를 모두 유지하게 되시면은 후원수당이랑 또 직급수당, 후원수당이랑 그 프로모션 20만 원을 합쳐서 월 100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플랜인 거죠. 사실 이게 부업으로 했을 때 월 100만 원이면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또 이런 부업가분들이 잘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 또 시행이 돼서 더 많은 이제 부업자분들이 애터미를 또 이렇게 하시기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아까 상한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월 100만 원까지 벌어가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원래는 예전에 저희가 5천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볼륨이 더 빨리 커지다 보니까 현재는 월 1억까지 벌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득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는 이제 100억 받는 사람 1명 만드는 게 아니라 1억 받는 사람 100명을 만들겠다는 그런 굉장히 공정한 마케팅 플랜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언제 시작해도 결국에는 저 1억에서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은 그런 사업이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지금 하시는 게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제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러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판단 기준에 다 맞냐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당의 원천은 이제 뭐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저희가 제품을 판매했을 때 있는 그 포인트로 받는 제품에서 그 수당의 원천이 온다라는 거. 그것이 저의 또 판단 기준에 부합을 했고요. 또 팀워크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사업 파트너분들 또 스폰서분들과 함께하는 그 팀워크로 받는 수당이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3대 상속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마케팅 플랜이 되어 있나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하우 상박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분들이 계속 합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마케팅 플랜이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는 글로벌 원서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나의 파트너 소비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이제 무한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엔 나와 함께 할 파트너 그리고 소비자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또 재심 합력으로 하기 때문에 스폰서와 또 파트너와 협력해서 하면 내가 잘하는 것, 또 스폰서 파트너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조건이 없다라는 거 있죠? 가입비, 유지비, 진입비가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저의 이제 친구들도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은 마케팅 플랜이 굉장히, 실현이 가능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작년에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월 1억 이상 리더스 클럽 123코드나 이렇게 나오면서 애터미는 확실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애터미 비전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좀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터미에서 팔고 있지 않은 제품들을 이제 팔고 있는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아자몰도 아까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다 보셨죠? 그래서 이 아자몰에 있는 제품들도 다 포인트가 붙고요. 그리고 이 아자몰도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 아자몰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저한테도 포인트가 다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가 제품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원래 이런
다른 쇼핑몰에서 한 485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안마 의자를 이제 아자픽이라는 특가로 159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특가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 아자물도 역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이지만 여기에 포인트까지 붙어서 또 합리적인 또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GSGS 전략이라고 해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바로 해외에 있는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각 나라의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애터미가 소싱을 해와서 다시 그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나라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터미 회원들은 애터미 회원이라는 그것만으로 각 나라의 좋은 제품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해외 지사들은 거기서도 또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엣지몰 서비스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애터미 한국에 있는 지금 현재는 한국에 있는 제품들 중에 해외 지사에 없는 제품들 있죠. 그런 제품들을 엣지몰 서비스라고 해서 역직구 배송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분들이 편하게 이제 애터미 한국 지사 제품들을 받아보실 수 있게 하는 배송 서비스도 시행이 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나아가서는 한국에는 없는 해외에 있는 제품들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엣지몰 서비스도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터미도 배송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배송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 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육지에도 이렇게 배송 서비스가 시행이 될 텐데 이렇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애터미 이제 이런 로고가 붙어 있는 택배 차량들이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또 이제 홍보 효과도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애터미 PP 아까 뭐 잘 설명드렸죠. 바로 애터미 회원들에게 개인 쇼핑몰을 열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APP는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애터미가 오프라인으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이렇게 영역을 넓혔다고 하면은 애터미 PP는 온라인까지 나의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의 그런 제품들을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 같은데 올리시면은 그분들이 찾아와서 온라인으로도 홍보가 가능한 거죠. 애터미는 이제 나눔의 문화라는 또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창립 이래로 꾸준한 그런 기부 활동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컴패션에 1,000,000불을 기부를 하면서 네,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또 기사도 많이 나고 했었죠. 보시면은 이제 애터미라고 쳐보시면 기사에 정말 많은 기부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저기 이번에 울진에서 불이 난 곳에도 또 기부를 했고 뭐 울산 뭐 공주 천안 여기 용인 이렇게 곳곳에 또 다 어려운 곳에 애터미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까지 또 이렇게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네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또 애터미의 목표다 보니까 이제 제품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터미의 이런 선한 영향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SG 활동들도 네, 꾸준히 하고 있는데 블루마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런 친환경 용기들로 변경을 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애터미가 500대 기업에 들어갔죠. 보시면 456위. 네,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 중에 456위를 했습니다. 네, 안 놀라시네요. 네, 보시면은 제가 이게 대충 내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 어느 정도 순위를 하나 봤더니 네 찾아보면 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죠. 네, 이런 기업과 거의 동등한 지금 현재 애터미가 그런 매출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애터미 성장은 더 빨라질 것 같은데요. 바로 애터미 제품 현재 500여 가지인데 여기 10만 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1,000만 가지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해외 진출 지금 이번에 브라질 또 쇼핑몰이 오픈을 했죠. 그래서 24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 앞으로 100개국 뭐 200개국 이렇게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10년 만에 1조를 달성했는데 현재 2년 만에 2조를 달성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또 100조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터미 성장은 올해 더 빨라질 거란 예상이 듭니다. 게다가 애터미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본사에서 직접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역 부업가 세미나나 온라인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등 많은 세미나들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해줘서 고객이 내가 강의를 직접 하지 않아도 못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도 이번에 오픈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 그런 코스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내가 이런 제품이나 뭐 이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또 이렇게 MBA 코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 ABR 코스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도 애터미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이 교육 수당도 아까 그 마케팅 플랜에 부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비를 들이지 않고 이렇게 교육 센터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다방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100세 시대, 120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라는 시대의 변화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애터미의 그런 비전은 일단 첫 번째로 MZ세대, 그러니까 2030 세대들에게는 무자본으로, 자본이 없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무자본으로 이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비전일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실버 시장까지 타겟팅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폭이 넓죠. 타겟 폭이 넓어서 굉장히 비전이 될 것 같고 나의 개인적 성장도 할 수 있고 네트워킹까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기성세대계 애터미는 이제 100세 시대, 120세대를 2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사업이고 또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죠. 게다가 추가 수입까지 얻을 수 있고 그런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또 화장품을 바르면서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고 은퇴를 준비할 수 있고 이 기성세대에게 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정말 비전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경제적 또 시간적 자유를 얻고 공동체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나라고 궁금하신 분들에게 먼저 내가 첫 번째로 회사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런 시스템이나 또 본사 시스템에 참석을 하셔서 애터미를 꼼꼼히 알아보시고 또 제품을 애용해보면서 네, 제품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애터미 사업에서 네,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터미 마케팅 플랜과 비전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노성은 국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중요한 돈 버는 얘기 하시는데요. 벌써 어느 분은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네, 잘 되라 이렇게 맞으시죠? 네, 우리 기지개 한번 쭉 펴고 한번 넘어갈까요? 네, 소리 내셔도 됩니다. 네, 소리 내셔야 시원하죠? 네, 그리고 아직도 기도 중에 있으신 분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박수 한 번으로 정신 한번 가다듬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아시죠? 네, 한 번이라는 꼭 두 번 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박수 한 번입니다. 박수 준비! 박수 시작! 네, 반박자 늦어도 괜찮습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안 늦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애터미에서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성공하고 싶으면 그 성공의 방법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네. 다행히도 실패한 자에서 묻는다는 대답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성공하려면 성공자에게 물어보시고 성공자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부터 애터미에서 연봉 2억 이상인 로열 리더스 클럽까지 입성하신 우리 한상현 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가 조금 작으셔서 발걸음이 늦어졌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로열 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장시간 동안 좀 수고 많으시네요, 그죠? 제 강의는 안 졸려요. 왜 그러냐면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졸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언제 실수하나 이거 구경하다 보면 시간 금방 지나가거든요. 제 소개를 먼저 다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 그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진행하면서 할게요. 하면서 제 소개하는 날이 나오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면 한 12년 됐어요. 데뷔한 지가 12년 됐고 지금은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어머니하고 수시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그런 삶을 지금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받았어요. 그동안은 어렵게 살았어요. 저는 굉장히.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도 샀고 차도 바뀌었고 마누라도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마누라는 정말 그 옛날 까칠까칠했었는데 요새 정말 상냥스럽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삶이 너무 즐겁고 네. 감사합니다. 물이 모자라 이 정도 갖고. 네, 감사합니다. 아, 물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나는. 아유. 자, 그러면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하다가 보면 이제 되니까. 자, 애터미 성공의 길이에요, 그죠? 성공의 길이고 부제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다 들었어. 지금 이제 뭐 회사에 대해서도 들어보니까 괜찮네, 그죠? 그리고 또 마케팅 플랜도 저렇게 무한 단계로 해서 하면은 괜찮네. 이렇게까지 들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혹시 처음 오신 분? 그러진 않죠? 아, 처음 오신 분 있네. 몇 분? 아, 저를 처음 보신 분. 저를 처음 보신 분. 많죠? 이러면서 또 제 잘난 얼굴을 살짝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딴소리 하면 까먹어요, 이렇게. 네? 진행하다 딴소리 하면 까먹어. 하여튼 처음 오셨는데 예? 그 이렇게 보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제품이 일을 해요. 우리는 워낙 좋고 싸기 때문에 저도 제 능력으로 성공한 거 없어요. 저도 아파트 관리소장이라 판매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무한 단계잖아요. 이렇게 아까 무한 단계라고 하는 걸 그냥 지나쳤어요. 마케팅 플랜에서 무한 단계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 두 줄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 밑에서 일을 해서 그 매출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것도 국경을 떠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야. 대부분 사회는 어때?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 밑에 들어오면 다 여러분 다 제끼고 그냥 올라가 버리고 다 여러분 밑으로 두고 있잖아 지구 그렇게 사회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들어올수록 좋아요. 예? 그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두 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하면 누구나 성공.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그 구조를 이해한다 그러면 흥분될 수 없어요. 저는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게 딱 마케팅 플랜 듣고 두 줄이야. 그리고 무한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제품도 괜찮았지만 무한 단계로 얘기해. 그러면 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대신 정말 잘해주겠네.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처음엔 안 나와요. 여러분 몇 명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야. 같이 옛날 콩나물밥 같이 비벼먹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실수로 전달하던가 아니면 그 밑으로 해서 전달이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그 사람에 의해서 성공하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전달한 사람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나와 사람이. 그리고 처음에는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여기서 미팅을 자꾸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시죠?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예? 그 바뀌면서 뭐랄까 옛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멋진 사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또 그분이 또 잘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공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 지금은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그 실감하게 모르냐면 지금 이제 몽골 쪽에도 회원이 10만 명 이상이 가입돼 있대. 저도 모르는 회원이 제가 가입시킨 게 아니야. 무한 단계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 브라질에 이번에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브라질이 얼마나 넓어요? 저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센터가 전국에 6개나 났어. 그 센터가. 그 센터에 본사 직원들이 가서 막 오픈하는데 같이 열어주고 막 또 가서 여기 회사 임원들이 가서 막 세미나도 해주고 막 그런데요. 예? 저는 이제 목요일마다 아침에 줌으로 줌 있죠? 줌 아세요? 대부분 다 아시죠? 줌으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나라에 브라질이면 정반대예요. 아침 8시면 거기 저녁 8시예요. 예전 같으면은 코로나 이전 때는 그 직접 비행기 타고 갔어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몰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직접 가서 3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서 한 명 만나고 예를 들어서 리우데 자이네로 그 시우라고 그러더라고 거기는 시우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상파울로 가서 또 비행기 타고 가서 한 명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은 전역에 있는 사람을 모아놓고 내가 집에 앉아갖고 예? 강의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다 듣고 어떻게 사업을 하면 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요거를 전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포르투갈어로 전부 다 자기네들이 마케팅 플랜이며 모든 걸 다 언어를 바꿔가지고 막 강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막 가입해. 이게 무한 단계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랗게 성공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현실을 좀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래야 왜 성공하냐면 현실 자기 서 있는 걸 알아야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 그죠? 아까 설명도 잠깐 이제 지나갔지만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굉장히 빠르신 분이야, 상당히. 빨리 넘어갈게. 이게 얼마짜리냐면 이게 픽셀화다. 그러니까 되게 픽셀 별로 안 좋죠. 그림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아바타로 만들어갖고 이게 얼마짜리냐면 경매에 날렸는데 139억에 팔렸어. 이게 그림의 아바타. 예? 말이 돼요? 안 돼요? 누가 저걸 139억에 살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요거는 그 트위터 창업자가 자기가 트위터한 걸 캡처한 파일이야. 근데 얼마나 팔렸어요? 33억 원.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가죠. 그죠? 미쳐 돌아가. 요건 누군 줄 아세요? 저예요. 저. 아까 메타버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예? 메타버스 안에서 파트너들 다 이렇게 참여시켜 놓고 아바타로 다 들어오게 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강의가 돼요, 거기서도.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올라와서 우리 사진 한번 찍읍시다. 같이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가상 공간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 빨리 이렇게 세상이 막 변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내드리려고. 아까 잠깐 그림들 다 나왔었죠? 세상이 막 변하고 있는데 나만 과거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뿅알이고 이건 계란이야. 후라이죠. 자기가 깨고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남이 깨면은 이렇게 돼요. 예? 변화를 여러분이 먼저 해야 돼. 예? 현실을 정확히 알고서 변화하셔야 돼. 지금 변화 안 하면 극빛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중산층이라고 자부하지 마세요. 지금 좀 있으면 여차하면은 저기 그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진다고 그 본사에서 추천하는 내일의 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지성 씨가 쓴 거. 그거 꼭 보세요. 그거. 그거 보시면 여러분이 왜 이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현실 점검을 정확히 해줄 거야. 극비축으로 떠요. 왜냐하면 우리 다 그래서 집은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런데 지금 노인 65세 노인 인구가
서울시민 정도만큼 돼. 거의 765만 명이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베이비붐 세대 있죠, 우리. 요 사람들이 2년 후에 3년 후 되면요. 다 65세가 다 돼. 그게 700만이야. 그럼 1500만 명이 노인네들이야, 전부 다. 정말 무서운 세대에 오는 거야. 어? 그러면 국민연금 엄청나게 받아가겠죠. 태어난 애들은 없죠. 낼 사람 없고 받을 사람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시대가 오고 2028년 그 사람 예측하기로 2028년부터는 부동산 가격도 폭락을 한대 또.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부동산인데. 그리고 대출 다 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되지. 그다음에 또 고령화가 엄청나게 진행되지. 그다음에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 자녀들 교육하느라 교육비를 다 써갖고 또 이런 문제점이 심각해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괜찮다고 안심하시면 극빈층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극빈층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여기 보면 4명 중에 파산자 4명 중에 한 명이 노인이래.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파산의 원인은 노년기가 일찍 퇴직하고 노년기가 길어지니까 쓸 돈은 많잖아요. 벌 기간은 작고. 그래서 파산이 되고 의료비 이건요 말이 틀어. 우리 담임 선생님도 옛날에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있었는데 그래도 연금 받으신가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형편없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 너무 비참해가지고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두 분이 다 병이 걸려가지고 의료보험이 안 되는 의료비로 거의 자기 소득의 반이나 가. 자기 그 연금 받으면 한 250만 원 받잖아요. 선생님이니까. 근데 의료비로 두 분께 반이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금 받는다고 그래서 연금이 그렇게 연금도 없는 사람은 태반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의료비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준비.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는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그래서 계속 붙어 사는 데 있어. 지금 기초생활 엄마가 기초생활 그걸 받는 걸 가지고 아들이 30세 넘은 아들이 같이 먹고 앉았더라고. 그걸 예? 취직할 데가 없어. 진짜요. 그런 데 많아 내가 봤어. 그래서 하여튼 이런 노후 생활비도 나가는데 지금 준비될 게 택도 없어. 턱도 없이 적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현실을 여러분이 직시하고 그러면 뭔가 찾아봐야 되죠. 찾아볼 거 있어요? 자영업 봤어요? 코로나 와갖고 됐다 안 됐다 문 닫았다 열었다 막 이런 거 있는데 되냐고 그죠? 예? 재취업할 데도 없고 인공지능이다 뭐 자동화다 전부 다 해갖고 취직할 데도 없어. 그럼 어떻게 이런 현실을 정말 진식하면 직시를 하면 애터미가 보여, 그게. 예? 애터미가 뭔가. 애터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보는 건 시스템 소득이에요. 저는 지금,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게끔 뭔가를 갖고 있어야 돼. 건물, 예? 그 다음에 돈을 현금을 넣어갖고 이자, 주식이사는 배당,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으신 분, 혹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그런 분은 안 하셔도 돼. 근데 그 아니다 그러면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애터미가 그런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작은 돈에서부터 큰 돈까지 나와요. 저는 한 달에 3,500만 원씩 나와. 안 놀래 별로. 그죠? 감이 없어. 3,500만 원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응? 3,500만 원씩 나오는데 이게 자산 소득으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부동산을 성공하신 분. 그분을 봤더니 제 자산을 비교해보면 그분들은 28개의 상가를 갖고 있어. 그 사람이 28개. 근데 월세가 7천만 원 나온대. 그러면 저런 상가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14개. 그죠? 반이니까 14개 갖고 있는 3,500만 원을 받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전부 팔아버리면 얼마 나오냐? 280억이야. 저는 얼마냐? 140억이야. 140억. 140억 갖고 있는 부자예요. 애터미 딱 12년 만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상속이 되잖아요. 상속이 돼요. 자손대까지, 손자까지. 그런 돈이야, 그런 돈. 그래서 여기서 버는 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돈서부터 큰 돈이 다. 그래서 굉장히 큰 빅비즈니스다. 빅비즈니스예요. 여러분 뭐 치약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고, 불쌍해 보이고 막 그러죠? 아니에요. 빅비즈니스야. 진짜 큰 비즈니스야. 제 거 보세요. 2019년 소득이 얼마야? 제가 저기 12월 달에 다 뽑아봤어. 2700만 원. 그 다음에 2020년도 코로나 때 한참인데 3200만 원. 그죠? 한 달 소득이 한 달 소득. 2021년 11월 달에 보니까 3500만 원.
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작년 2021년 한 해 소득 3억 5천. 제가 62세예요, 지금. 그러면 62세가 다 은퇴하고요. 지금 할 일 없어갖고 막 일자리 찾거나 뭐 자영업 뭐 할 거 없을까 봐 고민하고 우리 친구도 다 그래요. 저는 졸업했어요. 거기. 완전히 졸업했어요. 저는 일 안 해도 이거 나오는 거야. 일 안 해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40억짜리 건물 갖고 있다. 상가 14개. 예? 그 사람으로 따지면. 그 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빅비즈니스예요. 빅비즈니스라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아, 한 사람을 딱 보면 돼. 저를 보면 돼, 저를. 제가 모델링이에요. 그런데 모델링. 한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옛날에 뭐 나폴레옹 힐이 그 쓴 게 책이 있는데 성공의 13단계 막 성공학을 전부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그 내놓으라는 리더들이 60년 동안 고민고민해서 만든 게 요거예요, 요거. 에? 성공의 8단계. 요거대로 하셔야 돼요, 요거대로. 요거대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단계, 저기 단계 없으면 어떻게 돼? 대부분은 어떻게 보냐면 비전을 봤어요. 어디 가냐? 요거부터야, 요거부터. 에? 전화해갖고, 전화를 해갖고, 야, 너 애터미 아냐? 요 순간 이제 끝나버리죠? 다 도망가 버려, 이제. 그리고 여기부터 해. 그리고 몇 명한테 얘기하고는 어떻게 해요? 안 하네. 아이고, 안 되네, 이거. 이렇게 하고 끝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현실을 직시하고, 내 사는 현실을 직시하고, 야, 내 삶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준비해야 되겠지? 그리고 애터미 보니까 회사도 괜찮고, 제품도 괜찮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뭐, 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 보니까 보니까 이게 바이너리 방식으로 해서 무한단계로 해. 그리고 이게 뭐야, 또 회사에서 모든 시스템을 다 제공한대, 내 비용 없이.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까지만 확인하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야, 이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진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꿈을 가지셔야 돼, 꿈을. 꿈을 가질 수 있죠? 월 1억씩 들어오면 뭐 쓸래? 어떻게 할래요? 월 1억씩 들어와, 여러분, 매달. 생각도 안 해봤죠? 로또를 생각해봐서 로또. 로또는 그죠? 로또 얼마 들어와요 요새? 14억 정도 들어오나요? 20억? 20억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버는 거는 월 1억씩 들어오는 거는 그 이상의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이제 자 그래서 그리고 자 내가 이렇게 이론화 시켜서 강의라면 다 줘라 또. 막 얘기해야 되는데 아 진짜 이 강의 이게 참 왔다 갔다 해야 돼 제가 그래서 제가 원래 할 거는 원래 요거만 하면 돼 요거면 자동이거든 나머지 것은 자동인데 그래서 정말 간절한 제 얘기를 한번 할게 또 조니까 졸 것 같아 갖고 안 되겠어 꿈이 뭐냐 꿈은 뭐냐면 여러분이 방금 내가 탈출하고 싶은 거야 지금 저는 어땠냐면요. 성남시 구시가지 알죠? 성남시 구시가지. 빨리 보여줄게. 성남시 구시가지. 자, 요런 게 성남시 구시가지야, 이게. 제가 살던 모습이에요, 이게. 애터미 하기 전에. 예? 우리 아들이 여기서 자고 있어요. 여기 초등학교 2학년짜리 막내 아들이. 거실 겸 부엌 이런 거 알죠? 그런데 비닐 치고 살아. 추워갖고 겨울에. 그래, 비닐 치니까 또 곰팡이가 또 엄청스러워. 슬슬 끼껴가지고. 예?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저 성남시 저기 그 한두 군데가 그냥 은행동, 수진동 뭐 막 해갖고 막 빙빙 돌아. 저 돈은 자기가 내 집이 아니니까. 예? 그렇게 살니까 비참하죠. 그죠? 여기 우리 집사람하고 자던 방이야. 예. 정말 탈출하고 싶더라고. 여기서 지긋지긋해. 그냥. 어머니한테 내가 우리 가족이 네 명이서 남매가 네 명이니까 네 명이서 2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너무 부족한 거야. 그리고 가끔 빼먹기도 하고 누군가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장남이니까 30만 원을 더 줬어. 살짝 우리 집사람 몰래. 들켜갖고 또 싸우고. 아 진짜 지긋지긋하더라고. 미쳐버리겠어. 이런 게. 이런 사람 좋아요? 여러분 좋아? 탈출해야지. 주차 될 데가 없어. 이 동네는 주차 될 데 없어요. 주차 이게 3계층이야. 3계층인데 앞에 주차장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집 앞에. 그거 누구 건 줄 아세요 혹시? 먼저 들어온 사람 거 아니에요 그거.
10센 놈 거더라고 보니까. 10센 놈이 젊은 놈이어갖고 이거 내 자리인데? 왜 됐어요? 빼세요. 싸우기 싫어갖고 겁나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가까우면 좋은데 공용주차장도 없어 성남시. 있긴 한데 다 찼어. 그러니까 어떻게 두 정거장을 걸어가 차를 대고 가서 가 버스로 두 정거장 된대. 저 끝에다가 세워. 그것도 겨우 세워. 그리고 가서 여름 겨울에 한번 가봐. 여름엔 땀나 죽고 겨울에 추워 죽어. 지긋지긋해. 나 그래서 아파트 있잖아요. 허름한 거라도 그런 데 있으면 주차장이라도 있지 거기는. 응? 진짜 그거 하나 사고 싶더라고. 돈이 있어야 사지. 돈이 있어야. 이런 거 제가 노력 안 해봤겠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탈출할 방법이 없더라고. 좀 되다가 망해버리고 좀 되다가 망해버리고 다 해봤어요. 저도 우리 누나하고 노래방도 한번 해봤어. 성남, 강남에서. 잘못 소개받았고 또 뭐 여기가 뭐 부동산 하는 후배가 있는데 여기가 고객들이 쫙 모이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봐도 어둑어둑하더라고. 구멍이라 그래서 어둑어둑해. 아무도 안 들어와. 내가 그때 노래 내 혼자 거기서 해갖고 내가 노래가 아주 그냥 지금 노래 다 목이 다 텄어요. 그때 내 노래 잘한대. 그래서 거기서 그때 혼자 내가 노래방 다 했다니까. 내가 손님하고 내가 주인하고 하다 망하고 또 어디 가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풍선 갖고 가서 우리 누나랑 또 가서 저 해변에 가서 했더니 또 좋은 데는 다른 사람 다 차지하고 우리한테 뭐 주냐면 이상한 데 있어. 해수욕장 잘 안 오는데 동산 해수욕장이라고. 앞에는 조개집 하는 아저씨하고 한 달 내내 술 먹고 왔어. 여기서 조금 팔리면 술 먹고 남지를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 저런 노력해도 성공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살아. 맨날 바가지 긁히고 맨날 나는 뻥치죠. 인천에 새우젓배가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집사람한테. 예? 조금만 때가 있는 거야. 좀 기다려봐. 그래서 애터미가 온 거 아니에요. 애터미가. 진짜 잘해. 진짜 지긋지긋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탈출하고 싶어서 딱 보니까 이게 탈출할 거야 완전히.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으래 뭐 꿈을 적으래. 꿈 적으라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봤어. 옛날에 젊었을 때는 꿈 적었어요. 그래갖고 창피해가지고 제 차는 이 차였어요. 요 차 다 썩은 차 갖고 다녔어 이거. 예? 애터미 할 때 이때 꿈을 적으라 그래. 인생 시나리오 적는 시간 있잖아요. 적어야 되잖아. 부끄러워갖고 벤츠 잘 몰라 또 이거 잘 몰라. 예? 벤츠가 다 똑같은 벤츠가 아니에요. S클래스 있고 E클래스 있고 C클래스 있어. 몰라. 그 집어가 다 벤츠 S500은 알았어. 예? 벤츠 S500. 그리고 옆에 누가 볼까봐 네가 감히 그런 거 어떻게 가져 이럴까봐. 예? 살짝 덥고 집은 제가 있잖아요. 판교에 집을 하나 당첨됐어요. 이때 살 때 판교에 집은 당첨됐었어. 예? 아이씨 어디 갔냐. 요 집에 살 때 판교에 집이 당첨 29평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샀어요? 계약금만 갖고 샀어요. 돈이 어딨어. 중도금 대출 잔금, 전세 이거예요. 예? 못 들어가 살면요 하우스 포어야. 못 살아. 그 저기 원리금 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아들 데리고 봄 되면 이게 벚꽃 막 피잖아. 아들 데리고 그래도 가장이라고 가서 저게 우리 집이다. 저거 보이지? 자랑하는 거야. 들어가 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위안 삼으려고 그래도 어? 그래도 내 집이라고 저게. 예? 탈출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지긋지긋하잖아, 그죠? 예? 이 아름다운 지구에 와서 진짜 이 지구는요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 수준에 이런 이렇게 생기는 게 거기서 여러분이 생기는 것도 제로 거의 제로 수준이야. 거기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왜 일만 하다가 가냐고. 예?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회장님 그래 뭐라고 하냐면 애터미를 만났는데 성공 못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막 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잖아.
애터미를 만났는데 성공 못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가슴에 사랑이 식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가족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버이날 여러분 한 1년에 한 번이죠? 저는 매달 한 번씩 있어. 어머니와 데이트하는 날 이렇게 제가 정해요. 약속 다 안 잡아 그날은. 무조건 우리 어머니 태우고 장모님 태우고 제가 이 차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디 갔어? 아 이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하네 이게. 요 차. 예? 벤츠 어떻게 보여요? S클래스 560이야. S560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2억이 넘어요. 이 차를 제가 부담없이 갖고 다니냐 지금. 저 뒤에다 딱 모시고요. 산천 좋은데 다 다녀 지금. 평일날. 일요일날 다니면 막히니까. 아 시간이 이제 없어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꿈이야. 그거 진짜 지금 하고 싶은 거 꿈 적고 애터미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확실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결단하세요. 결단. 어떻게 하냐. 이런데 원래 그 부자가 되려면요 세미나를 많이 다니셔야 돼요. 이것도 세미나예요. 부자들의 모임이에요. 이런데 와서 자꾸 내 정신을 자꾸 두드려야 돼. 게을러지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자꾸 깨야 돼. 네? 깨서 자꾸 두들기도록 이런 데 나와야 돼. 세미나. 나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 성공할 때까지 절대 빠지지 않겠다.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성공을 하려면 제가 뭐 아직 있어야지. 쥐뿔도 없어.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미팅도 빠져? 그럼 성공을 어떻게 할 건데? 미팅에 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리 저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건 할 수 있어. 그냥 오라 그러면 돼.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미팅 참석하는 거야. 이랬대. 세미나. 에? 그 나머지는 명단 작성. 오면 다 가르쳐줘. 후속 관리 어떻게 하는 거 다 가르쳐줘. 일단 저를 딱 얘기하는 건 미팅 참석. 성공의 길 다른 거 없어. 미팅 참석이야. 미팅 참석. 예? 이렇게 오셔서 그냥 그거 결단하시면 돼. 그리고 대가 지불하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성공하고 말 거야. 다른 사람 다 실패해도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막 이 쟤하고 말이야 이러고 다녀야 돼. 속으로. 그리고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너 한상이 너는 이미 성공자야. 너는 이미 성공자야. 저한테 계속 제가 판명을 할 때부터도 너는 이미 성공자야. 너는 이미 성공자야. 저한테 체면을 걸었어요. 이미 성공자라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 뭐 가서 있잖아요. 거절당하는 거. 아이고 불쌍해. 거절하잖아요. 저한테 뭐 이렇게 제품 하나 갖다 주고 막 얘기하잖아요. 거절해. 아이고 복도 지지도 없다. 너는 어떻게 해. 응?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걸 어떻게 좋은 걸 갖다 줘도 너 이렇게 모르냐. 아이고 등신아. 앞에서 얘기 안 했어요? 돌아서. 나중에 또 갈 건데 등신아 앞에서 얘기하면 돼? 안 돼? 절대 앞에서는 칭찬만 해야 돼.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더라고. 불쌍해 보여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확신 있어야 돼요. 확신. 이게 예? 그래서 애터미 정확하게 알고 내가 꿈 정확히 적고 반드시 될 거다. 왜냐하면 두 줄 마케팅에 무한당이니까. 그런 사람들 다 됐어. 우리 스폰서님 미싱사 출신 하신 분 있어요. 예? 30년 동안 미싱사만 하신 분. 그분 능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신데 지금 7천만 원씩 벌어 월. 예? 초등학교 몇 개 안 나오셨어요. 그런 사례가 무수히 많아. 임페리얼 가신 분 있잖아요 이번에. 그죠? 암 걸려갖고 자기 딸 하나. 자기 딸을 갖다가 그냥 좀 하나 늦게 났어. 그래갖고 그 딸 하나 보고 어? 그 아픈 몸 이끌고 그 간절함 하나 잡고 가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여러분 간절함 하나 잡고 가면요. 이 사업 다 되게 돼 있어. 그게 성공의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네. 네, 간절함이 있으면 애터미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한상현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